gotta let her know that she my white horse, she my medical. She like my baby mama, know how to take care of me. Give my baby flowers, you gonna dread everything. So I let her know, gotta let her know. Came through the front door, I'll be ready for you. And if it's what you want, I'ma give it to you. Yeah, promise, I'ma give it to you. 안녕하세요. 도비아입니다. 요거트를 살구잼을 요거트에 넣어서 먹고 싶은데 살구잼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요거트를 먹어야겠다. 지금 시간은 10시 19분. 원래 제가 엄청 엄청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타입인데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일찍 일어났어요. 제 나름대로는 일찍. 제가 정말 집 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외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속눈썹 연장을 하러 갑니다. 속눈썹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나의 눈곱이 보였으려나?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속눈썹을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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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속눈썹을 붙여야 되고 두 번째는 증명사진을 찍을 거예요. 매달 증명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쭉 모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거고요. 세 번째는 요가학원에 등록하러 갑니다. 나가기 싫어서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1월 말일이 됐어요. 더 이상 늦어지면 제가 요가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요가에 꼭 등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세 가지를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 그리고 네 가지네.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여기 피부에 뭐가 나오면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화려한 거는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화려한 걸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봤을 때 뭉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는 약간 포인트 느낌을 좋아하는 거지. 네. 여기 시꺼먼 건 싫어하시는 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길이가 너무 긴 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한 12mm 정도로 하셔가지고 네. 어차피 근데 저희가 길이수가 한 길이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쪽은 또 짧게 들어갈 거고 네.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바짝하게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Later. 오, 좋아요! 네?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때요? 예뻐요. 완전 완전 차이 많이 난다 진짜. 대박. 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완전 촘촘해. 우선은 네. 이거 하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쓰면 안 되는 이제 그 제품이 뭐냐면 오일 성분이에요. 네. 클렌징 오일하고 아이 리무버 클렌징 워터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워터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워터가 쓰시는 것들이 접착제를 사가버리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가지고 워터도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클렌징 티슈를 쓰시는 게 좋거든요. 뾰족하게 접으신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네. 닦으신 다음에 폼클렌징은 편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각질이 끼기 때문에 눈 이렇게 물 받으시고 이렇게 눈에 힘 빼신 다음에 펑펑펑펑 쳐주시면 사이사이에 있는 각질이 빠져요. 샤워기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진짜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지? 원래 연장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탱크도 캡을 놓고 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뭔가 좀 먹으려고 카페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탐앤텀스 프레츠를 먹으려고요. 어스름돈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여기서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더 맞나? 이게 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굴이 비뚤어진 증명사진이 나왔다. 등록을 못했고 내일 등록하려고요. 내일 등록하고 내일부터 바로 요가하고 올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등록해도 시작할 수는 없었으니까 화장도 했고 요가원은 내일 가는 걸로. 그 외에 해야 될 것들은 했어요.
속눈썹 면장한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가는 샵이 다양한 샵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금 세 번째로 샵을 옮긴 건데 이 샵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상담도 엄청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고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제 돈 주고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엄청 보시면은 엄청 가지런해요. 그리고 제가 짝눈인 것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붙일 때는 이쪽 길이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대칭 느낌을 맞춰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언더 속눈썹도 붙였거든요. 근데 언더 속눈썹을 이렇게 촘촘하게 언더 속눈썹을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준 데는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속눈썹 숱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언더 속눈썹도 제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있는 속눈썹인데 엄청 잘 붙여주셔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있어봐야지 알겠죠? 이거의 지속력은? 근데 보통 최대 두 달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해요.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좀 더 뻗대다가 오늘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